/사진 등호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방송화면 캡처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박성광이 최근 자신이 감추고 있던 고민을 털어놨다. 지난 10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박성광이 최근 고민으로 가득 찬 자신의 속내를 양세형과 유병재에게 털어놨다. 이날 방송에서 박성광은 자신의 매니저인 송이 매니저와 함께 KBS ETV 개그 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굉장한 부담감과 긴장감 속에 송이 매니저는 자신이 무대를 망칠까 걱정했다. 이에 박성광은 송이 매니저를 위로하며 훈훈한 장면이 그려졌다. 무대에 관객들이 꽉 들어차는 모습을 본 송이 매니저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했다. 막상 무대에 오르자 실수할 것이라는 걱정과는 달리 송이 매니저는 주어진 대사를 완벽히 소화했다. 그러나 믿었던 박성광이 NG를 냈다. 박성광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좌절해 웃음을 자아냈다. 박성광은 촬영이 끝나고 송이야, 너무 잘했어 고마워 라며 송이 매니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에 송이 매니저는 오빠 덕분에 좋은 경험해서 좋아요 라고 답했다. 일정을 마치고 박성광은 송이 매니저를 집으로 보낸 뒤 양세형과 유병재를 만났다. 박성광은 조용히 동생들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너무 지금 행복하고 좋은데 지금 이게 없어질까봐 라며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현재 박성광은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갑작스레 몰려든 스케줄에 재정비 없이 소진돼버리는 자신의 상황을 터놓았다. 이에 양세형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다. 그는 물 들어왔을 때 놓쳤다 보면 노 부러져요. 그러면 거기서 붕 떠가지고 어디 가지고 못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언급하며 박성광에 공감했다. 노는 비상사태 때만 사용하고 바람으로만 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며 박성광을 위로했다. 이어 돛을 만들고 있다. 박성광이 평소 고민이 있음을 짐작한 송이 매니저는 속마음 인터뷰에서 아직 오빠는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 많다. 앞으로 보여줄 기회가 많고 더 잘 될 것 같다. 오빠는 최고다. 내가 고민을 털어줄 수 있는 매니저가 되겠다며 박성광을 응원했다. 이를 들은 박성광은 눈시울을 붉히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